생각보다 조사가 길었네. 무혐의 떨어지고 우리 손 들어준답디까? 증거 있으니까 이 난리 치는 거지. 빼돌린 진품 어디다 치웠냐? 진품을 알았다니까? 감정서까지 있는데 위작인지 내가 어찌 알아? 그깟 종이 조가리 감정서야 만들어내는 건 일도 아닐 테지. 왜 사람 말을 못 믿어? 속수무책 내가 모르는 일 터지면 꼼수 주특기인 두 남매가 알아서 수습해. 지은이만 따라와. 요즘 지은이 매형하고 너무 밀착돼 있는 것 같지 않아? 넌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. 세훈이는 왜 안 보여? 회사에서 야근 중이에요. 증거 없다고 선 긋고 덮기로 했다. 혐의 없으므로 결론 날 거야. 보여주기 수사다 부실 수사다 해서 만에 하나 불씨라도 다시 살아나면 회사하고는 연관 다 끊고 네 엄마 개인 비리로 처리하기로 손발 맞춰놓고 왔어. 자본 권력과 법 권력은 공생 관계야. 전현직 검사 모임 앞으로 네가 직접 관리해. 커튼 뒤에 계신 어르신한테 인사시키마. 이제 너한테 줄 때가 된 것 같다. 제가 받기엔 아직 일러요. 앞으로 네가 할 일이 많아. 네 엄마 주식 증여받게 하고 나서 지주사부터 바꿀 거야.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네 앞길에 웅덩이 파이면 이 아빠가 메울 거고 자갈밭, 돌짝밭 물론 다 걷어낼 거고. 하지만 지은아, 아빠가 디딤돌은 대줄 수 있어도 힘은 네 스스로 갖는 거다. 그 만년필 네 애조부가 아빠한테 주면서 하신 말씀이야. 누구에게도 주도권 뺏기지 마라. 상대를 제압할 힘이 있어야 회사 이끌 수 있고 널 흔들어야 되는 사람들로부터 네 자신을 지탱할 수 있어. 아빠 말씀 새길게요. 믿는다, 우리 딸.